일단 지금 영화 일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율을 지금 네, 예. 해가지고 저도 멋있게 턱시도 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턱시도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준비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 좀, 검정색으로, 본다이와 함께. 예, 이제 조율만 되면 되는 거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가셔야 되는데, 턱시도 준비됐나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영화, 제작사, 이제 사이더스 이한대 대표님께서, 네, 베를린 영화제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네? 네, 배우들과 이제 감독님에게 턱시도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오! 해서, 배우분들이 다 이제 턱시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날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짧게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온 앙상블의 영화를 볼수 있는 게 정말, 네,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젊은 배우들이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영화를, 네,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에너지. 저는 저희 영화가 굉장히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오락적인 재미와 어떤 쾌감과 그런 스릴러적인 굉장한 장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긴장감. 오식 씨. 일단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희가 너무 즐겁게 현장에서 진짜 친구들처럼 그 배우처럼 너무 잘 연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뭐저 아직 영화를 저도 다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촬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이 어떤 영화의 비주얼과 사운드 같은 것들이 너무 기대가 저도 많이 되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전에 보지 못했던 앵글들과 시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앵글 안에 제가 이제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앵글에 나오고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저는 이 영화를 잠깐 이제 후시하면서 봤을 때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해수 씨.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촬영 현장에서의 공기와 기운이 아마 관객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감독님의 그좀 섬세한 연출과 좀 강렬한 직진하는 모습과 이 저희 젊은 배우들의 아마 그 열기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독님.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얘기들을 또할것 같아서 다 이하동문이고요. 그리고 뭐 덧붙이면은 그냥 좀 영화를 처음 기획했을 때 체험적인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나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같이 몰입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쭉 따라갈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 있는 영화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끝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와주신 분들과 예비 관객들에게 짧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훈 씨부터. 이렇게 오늘 객석을 꽉 채워주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베를린 영화제 잘 다녀와서 네, 또 이제 시사도 하고 네, 이제 개봉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영화 산행의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밌는 영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청우 씨. 네, 그간에 뭐 이제
다른 영화들을 촬영하고 뭐 이제 기자분들 만날 기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때마다 참 많은 기자분들께서 산행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개봉을 하고 기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정말 저는 좋은 영화라고 좋은 영화가 이렇게 또 하나 나오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 저희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더 또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 씨. 네, 기자분, 기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있으셔야 되는데 아주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산행의 시간 무섭게 준비했습니다, 감독님이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후회 안 하시고 너무 멋있는 작품 볼 수 있을 겁니다.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우선 이렇게 먼 길을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영화를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여섯 분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